주세요. 와 잘. 주세요. 와 잘했어. 을지 잘했어. 아 잘했네 을지. 딱 요렇게만 한 2, 3개월 때 꾸준히만 해줬어도 충동적인 행동이나 뭐 물거나 이런 것들은 절반 정도는 주로 생겨나지는 않았을 거예요. 일상에서 얘 사료 좋아하니까 몇 줌씩 쥐고 계속 한번 해보세요. 오케이. 우리 저 도윤님 또는 형님, 아이브님 모실 거예요. 네. 떨면 안 돼요. 떨면 안 돼요. 우리 저 한 분 내려오실까요? 뽁뽁함 되나요? 띵동. 누가 오셨나 보다, 그죠? 아이고. 네. 아, 유진 씨가 들어갔습니다. 네. 우리 아이브의 자랑스러운 리더 유진 씨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우리가 할 게 얘가 이제 인사할 건데 혹시나 저 깨무려고 한다면 보호자님이 이제 통제하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오시면 그냥 손 혹시 깨물릴 수 있으면 이렇게 가만히만 계시면 돼요. 네. 빙빙거리고 있어요. 거고요. 우리 보호자님이 과연 어떻게 잘 통제를 하셔야 될 텐데. 아,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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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시죠. 안녕. 요 정도에 한번 계셔보시겠어요? 우리 저, 예, 요 정도에. 발을 좀 깨물려고 네, 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있으시고, 네. 그때 보호자님께서는 이 친구를 순간에 이런 느낌으로 콕 미는 거예요. 이런 느낌. 아예 밀착. 이 친구 다리 앞다리하고 뒷다리 사이에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. 좋아요. 깨드셔야죠. 예, 잘하셨어요. 네, 깨드세요. 네, 깨드세요. 됐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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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 딱 좋고요. 요번에는 냄새 맡게 해볼게요. 왜냐면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. 그런데 지금 방금 한 거 보셨어요? 지금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? 아, 이랬어요. 아, 그랬어요? 봤어요? 이거 화면 못 봤어요? 아, 이거? 짜증이 좀 났어요. 평상시 같았으면 깨물었을 텐데 못 깨물어요. 그래서 못 깨물으니까 지금 아씨. 이제 한번 하고 이제 온 것 같아요. 잠깐 일어나셔가지고 또 여기 한 바퀴 돌고 다시 한번 앉아주세요. 우리 저 레인님도 내려와 주세요. 그 다음 레인님, 네. 그쵸. 네, 좋아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, 레인님. 네, 왔어요. 아, 잠깐만 이쪽으로 와주세요. 좋아요, 잠깐만 있어주시고. 여전히 귀여워요. 여전히 귀여워요. 혹시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려볼까요? 이렇게요. 예, 문 열 거고요. 네. 아하, 나가요. 우리 전화하셔요. 관심이 없네요. 그러니까요. 나한테 관심이 없네. 네. 지금 보시면 자, 봐봐요. 사람한테 반기는 게 아니라 띵동 달려가는 거, 그게 재밌네요. 아, 소리에 반응하여서 그냥 가는구나, 자동으로. 어떤 사람인가는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네. 그러게요. 이번에는 우리 형님하고 도윤님 같이 내려와 주세요. 호출은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까? 네, 좀 좋아진 것 같아요. 그래요? 천만 다행이네. 후추. 이번에 그냥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들어오셔서 가만히만 서 있어요. 네? 후추. 네. 얘가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건들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. 그 건들지 말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돼요. 네, 바로 앉았다, 그죠? 뭐 하나 줘야 돼. 뭐 안 왔는데 바로 왔네. 후추. 뭐 하나 줘야 되는데. 여기 있어요. 있어요. 꽃다. 꽃다. 도윤님만 이쪽으로 이렇게 오신 다음에.
이름 부르면서 냄새 한 번만 맡게 해줘보세요. 후추? 후추? 잘하네. 어차피 너 먹을 거야. 그 같은데? 후추랑 있었어. 식성이 좋으니까 그러니까. 이제 전문 용어로 훈련빨이 좋은데요. 아, 훈련빨 하면 바로 아이고 봐.